86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냄새가 나는 최상급. Smelliest. Smelliest. 이게 제일 헷갈리더라. 자, 얘에 대해서 설명 좀 하면요. 오케이. 냄새 나는 있고요. 더 냄새 나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가장 냄새 나는. 그래서 요새 냄새 나는이 스멜입니까? 스멜이죠. 스멜은 냄새가 나다, 냄새를 맡다라는 하다시에요. 오케이, 스멜리가 냄새 나는 이고요. 그 다음에 더 냄새 나는 하고 싶으면 스멜리얼,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그 다음에 가장 냄새 나는 하고 싶으니까 스멜리스트. 여기에 Y가 I로 바뀐 거고요. EST 하면 가장 뭐뭐하는 이런 걸 보고 최상급이라 그래요. 이런 걸 보고는 비교급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보고는 원래 모습이라 해서 원급이라 그래요. 오케이. 계속해서. 만들다 하기야.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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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Make 하다시. 하다시죠. 계속해서. Co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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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했는데 그거 몰라요? Smelly. Smelly, 원급이라면서 했죠. 그 다음 Foot. Foot은 셀수 있어 없어? Foot은 발맨 아래 부분. 그럼 셀수 있어 없어? 발한 이상한데? 동훈이 발몇개 있어? 아, 두개셀수 있어요. 오케이, 하나 있을 때는 Foot. Off, 둘 이상일 때는 그렇죠. S 붙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 했어요. 원래는 S 붙여서 여러 수로 표현하지만. 마지막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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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 다 했어. These. These. 오케이.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네. 데이죠, 그것들.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네? This.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 It. 멀리 있는 거한 개는? There. 그래. There. That. 이거 아이도 몰라? 이것저것. 어? 그러면 멀리 있는 여러 개는? 다음번에 물어봐도 모르면 숙제로 내야 되겠다. 그치? One. 1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인데? 하다 씨인데 지금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야? 윈 속에 디드가 들어간 걸 보고 무슨 형태라고 한다? 과거 형태라고 한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의 명이 아니고 그의와 그의 것 His. His. 자, his는 he, his, him 이 셋이 하나 세트죠.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남자 한 명일 때 얘는 누구의 또는 누구의 것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남자의 것일 때 him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를 그에게 라는 뜻입니다. He, his, him. He did not wash. Did not wash. Did not wash.
오케이. 그러면 didn't wash라고 쓸까? didn't wash라고 해도 상관없는데요. 오케이. 얘는 씻지 않았다죠. 그러면 씻었다는 뭘까요? 씻었다. wash. wash. 오케이. 과거에 했단 얘기고요. 이건 과거에 안 했단 얘기죠. wash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wash가 그렇죠. 과거 행동이니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갔는데 안 했다고 하려니까 다시 나와서 didn't 하고 원래 모습 didn't wash. 오케이. 계속해서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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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oom 한 뭘까? inside the room. 오케이.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걸음 번개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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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들 만들기야 아 이런 식다 to make 오케이 okay. 그래서 make가 만들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 앞에 뭐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떻게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어울리는 뜻이 된다.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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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w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라고 물어 where라고 물어봤더니 everywhere. 오케이 계속해서 밟았다 과거요. stepped in. 오케이 stepped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심해야 될 건 P를 한 번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어려웠어. 왜 두 장이야? 아 맞다 두 장이고. Feet. 오케이. Feet.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이쯤이에요. 안만 길어. 좀 있다가. 데이죠. Feet. 계속해서. Wa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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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었다. Said. Said. 공포 묻는 그 said 아니고. 안녕하세요. 모르겠습니까? 좀 이따가 뭐뭐 없이가 뭔지 다시 공부하고 시험 치기 전에 다시 공부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 너 이렇게 하고 다시 단어 해야 될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느린데. Tried.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건 얘도 마찬가지 Y로 끝났는데 또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 속에 did가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속도가 너무 느려. 스멜 super bad. 스멜이 냄새가 나다라 하다십니다. 네. At the beach. At the beach.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지가 있다.
lose. Lose. Lose의 반대말은 win. win이겠죠. 이겼다. 졌다. 이겼다. lose. lost. 선생님. 예. 제 이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ost. 오케이. lost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갔다? lose 속에 did. 그럼 lost의 반대말은 won. won이겠죠. 선생님. 예. 왜요? Say. 제가 잘못한 거 있는 유래. Say. Say. 이거 봐. Where?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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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는 뭐도 하기 뭐다? Where 나 Where 속에 did가 들어갔다. 디드가 많이 나왔네. 디드가 들어갔다. Weak. Weak.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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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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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멀리 있는 거 두 개. This. 아, this가 아니고. 멀리 있는 거 한 개는 뭐? 저거. 그러니까 뭐? This. This. That. That. 나의 최선 Try my best. Try my best. Try my best. 지난주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last week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When?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뒤에는 그냥 어떤 것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You. 너 때문에.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있다.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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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Win의 뜻은? Win 그러면 무슨 시고 하자. 앞에 두 붙었으니까 몇 가지 뜻? 이기는 거 이기기 위하여 이기기 위한 이기 이겨서 있습니까? Dog do. Dog do. Dog do.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해주세요. 아까 전에 기억 안 났던 게 뭐야? 기억 안 났던 게 그 뭐뭐 없이. 뭐뭐 없이 뭔지 얘기해주고요. 쓰기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